이 낚시 바늘도 나쁜데 그물을 쳐가지고 싹쓸이 하면 됩니까? 아주 그냥 하늘공을 싹쓸이 하려고 하면 됩니까? 안 되는 거야. 이내 강의가 모든 사람에게 내 강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자가 짓는 죄는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아야 돼. 알겠죠? 지금 나를 갖다가 무슨 선거법 하면서 뭐 그러고 있죠? 이런 거 알겠죠? 지금 나를 갖다가 무슨 선거법 하면서 뭐 그러고 있죠?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내 관여 안 해. 그러나 우리 개인들이 유언비어로 나를 잡으려고 하면 되나? 나는 그들을 존경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? 오늘 다 알아듣게 이야기했죠? 응? 궁극적으로 그들은 머지않아 죽게 돼. 죽을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. 왜 그런 궁극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냐? 이거는 영원한 거죠? 궁극적인 거는? 이 궁극적 가치는 뭐여? 허경영에게 구해야 돼. 안 되는 일을 하냐? 이거는 영원한 거죠? 궁극적인 거는? 이 궁극적 가치는 뭐여? 허경영에게 구해야 돼. 이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축복, 천사, 백홍맹패야. 아, 맞아, 맞아. 레벨. 이게 궁극적 가치지. 이 세상에 단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,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치야. 이 눈에 안 보이는 가치야. 궁극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야. 알겠지?